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주부입니다. 오늘은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냉장고 정리용품을 막 이렇게 구입해서 정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큰 맘을 먹고 이렇게 잔뜩 구입을 해서 이걸 활용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구입을 안 했던 이유는 플라스틱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냉장고, 냉동고까지 다 정리를 하려면 10만 원은 좋게 깨지겠더라고요.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안 먹는 거는 빨리빨리 비우면 정리가 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구입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항상 먹는 것만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방치해뒀다가 버리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냉장고 정리용품은 이렇게 기다란 모양의 저한 트레이가 있어서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안쪽 부분까지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냉장고 내부를 좀 촬영을 했으면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다행이다 했는데 조금 더 자신 있게 제가 냉장고를 막 열어도 될 정도의 각 잡힌 냉장고를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쪽에 이런 생강청 같은 거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고 먹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후리각각게 이거는 지금 먹어도 되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네요. 냉장고 깊숙이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리차도 발견했어요. 이거는 명절에 어머님이 대추 나눠주신 것 같은데, 정리하면서도 느끼지만 이 바깥쪽은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안쪽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썩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으악! 곰팡이 쓸었어. 또 뭐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백태. 2018년 5월 29일이래요. 근데 여기도 뒤쪽은 손이 안 가서 마찬가지로 자꾸 썩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만들어 온 유자차인데 이것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뒤쪽은 손이 안 닿고 안 보이니까, 이거 스리라차 소스 맛있는데 여기 있었구나. 이건 뭐지? 이게 맨날 보는 곳인데 이런 게 있다는 게 희한해. 술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될 것 같아. 여기는 소스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게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 야채 통에 냉동실 비포 모습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데 또 여기도 다 저만의 규칙이 나름 있어요. 여기 위는 거의 매일 먹는 거, 여기도 자주 먹어서 여기도 왔고, 여기 나름 잘 쓰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아래쪽은 확실히 손이 잘 안 가서 있는 걸 다 까먹더라고요. 특히 안쪽은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쪽은 저한 트레이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비닐봉지에 의존하고 있고, 이렇게 깨 같은 거 보관하는데 이런 것도 다 비닐에 지금 보관 중이고, 좀 어디 있는지 항상 못 찾고 어디 있더라 하다가 여기서 막 찾고 이래요. 버터도 여기 있고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어서 좀 이런 비닐 같은 거 활용 안 하고 이번에 제가 통에다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먼저 빼두겠습니다. 이렇게 다 뺐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세제로 간단하게 닦아보겠습니다. 안에가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랐어요. 맨 밑에 간이 알 수 없는 액체로 가득. 이게 뭐야?
이 쇼핑백으로 야채 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짜잔! 이렇게 정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냉장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케이크를 사오거나 뭐 냄비를 통째로 넣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여기는 좀 비워뒀어요. 그래서 뭐 먹다 남은 국 같은 거 여기 냄비 올려둘 자리를 비워뒀고요. 이거는 된장이랑 고추장이에요. 이게 보르미올리 피도병인데 이렇게 유리 용기에 보관을 하려고 따로 구입을 해서 여기다가 옮겨 담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무거워서 이거 두 개만 딱 넣고 바구니에 보관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이케아 쇠르플라인데 지금은 단종됐는지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은 계란을 놨어요. 보통 계란 트레이 따로 하시던데 이게 그냥 이 계란 담겨져 있었던 계란 통을 뚜껑만 찢은 건데 저는 이렇게 종이 계란 틀이 더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빼서 안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주 먹는 밑반찬이나 뭐 이런 것들 모아서 뒀어요. 저한 트레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이렇게 안에까지 공간 활용이 좋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 트레이도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이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제품인데 투명한 게 좋더라고요. 이런 바구니도 물론 좋긴 한데 디자인이 저는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제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했고요. 여기는 매일 먹는 아몬드, 호두, 카카오 닙스, 이쪽에는 좀 자주 먹지 않는 소스류들 놨고요.
여기도 매일 먹는 커피, 요거트, 그리고 안쪽에 이제 밑반찬도 있어요. 밑반찬 이렇게 활용을 했고, 여기 아래는 안쪽에 좀 지저분한 것들, 거의 잘 안 먹는 이런 양념들, 이런 큐민 이런 거 거의 안 먹거든요. 제일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했고요. 밑에도 이제 보시면 제가 당근 미리 썰어둔 거랑 통마늘, 그리고 여기는 깻잎이 물꽂이가 돼서 깻잎 이렇게 보관해뒀고요. 대파를 제가 소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되게 저렴하게 파는 야쿠르트인데, 이게 주스 만들 때 넣어서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사다 먹거든요. 여기다 요구르트 보관해서 주스 만들 때 꺼내서 쓰고 있고요. 이거는 다이어트 쉐이크, 이것도 매일 먹는 거긴 한데, 이게 안쪽에 있어도 트레이가 있으니까 딱히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은 야채 위주로 좀 보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채칸, 이렇게 쇼핑백으로 분리를 해봤어요. 지금 아보카도랑 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키위하고 토마토, 이렇게 피망을 그냥 그대로 넣어놨고요. 양파가 안 보이죠? 양파랑 감자 이런 거는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냉장고 쪽에 보관을 했어요. 저 이거, 아이고, 여기 보시면 양파, 당근이 있고, 이 안쪽에, 이 안에 감자는 햇볕에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서 뚜껑을 닫아서 지금 보관 중이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 보관은 아닌데 서늘한데 보관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냥 김치냉장고에 전원 끄고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인데요, 마찬가지로 제일 윗칸은 이렇게 뭐 갑자기 넣어야 될 때를 생각해서 비워놨어요. 지금은 하겐다즈가 있어가지고 이걸 넣어놨는데, 이제 이걸 다 먹게 되면 또 뭐 새로운 게 그때그때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도 저한 트레이로 자주 쓰는 거 올려놨어요. 지금 이거는 애기 이유식 하는 쌀가루거든요. 지금 이거 매일 쓰고 있어서 제 손에 잘 닿는 곳 중 하나인 제일 윗칸에 보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뚜껑이 있는 트레이를 넣어서, 이거는 이제 딸기랑 블루베리, 이거 저희 가족이 매일 먹거든요, 주스로 해서. 이거는 매일매일 먹으니까 또 제일 잘 닿는 곳에 지금 보관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냉동 야채예요. 이것도 대용량으로 팔기도 하고 자주 먹어서 이것도 손에 제일 잘 닿는 위치에 이렇게 두 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거는 냉장고 정리 용품이 아닌데 제가 그냥 사이즈가 맞아서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큰 바구니가 그냥 잘 쓸 것 같아서 이렇게 바구니, 안쪽이 긴 바구니거든요. 그래서 냉동식품, 치킨 너겟, 만두, 새우 이쪽에 보관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프렌치롤, 떡빵, 그리고 크로와상 생지, 다시팩, 멸치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 밑에는, 여기는 이제 육류 냉동시키는 대로 저는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일 밑에 칸은 고춧가루하고 멸치가루 뭐 이런 거, 여기는 이렇게 가루류를 보관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 깨, 뭐 이제 미숫가루, 라콩비에트 버터 냉동해둔 거 보관하고 있고, 제일 밑에 이렇게 아이스팩을 얼려뒀어요. 아이스팩이 위쪽에 보관하면 잘못하다 떨어져서 발등에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밑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 쪽은 항상 먹는 우유랑 주스 이런 거 다 여기 두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서랍인데, 이거 맨날 먹는 런을 한번 이쪽에 옮겨봤어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 소스 이런 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버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있으면 또 먹게 되는 소스라서 지저분하고 잃어버리기 쉬운 건 이쪽에 넣어놨고요. 이제 여기는 키가 큰 양념들이나 잼 이런 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키가 작은 소스하고 버터, 잼, 그리고 치즈를 이렇게 보완을 해뒀어요. 이렇게 냉장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하기까지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거 다 빼고 씻고 이러는 과정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또 정리가 딱 돼 있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잘 유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좀 더 자신 있게 냉장고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